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플립 클래스룸 또 5G 시대, 버추얼 리얼리티, 인공지능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정말 그 급변하고 있는 한쪽으로는 정말 신나고 정말 많은 것이 기대되는 그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육과 프레젠테이션, 정보의 전달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5G 플랫폼, 2020년도로 예측되어져 있는 이 5G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 스마트폰이 저희 70억 개 이상 그 공급이 된 상황에서 그런 스크린 위에 초고속, 초초고속의 인터넷망, 와이파이망이 연결되어지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10기가, 지금 1메가 동영상 시대에서 10기가비트의 동영상 시대로 되는, 도대체 여기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모를 이런 그 수줍은 이야기가 이 텔레프레젠테이션 현장에 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동영상은 과거 4-5년 전에 불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프레젠테이션에 텔레를 달 수 있는 시대에 왔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얼굴을 보여가며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가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된 정말 흥미진진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 스마트한 방식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스마트 장치에 스마트하게 프레젠테이션하는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동안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있었던 교실을 보게 되면 놀라운 교실들이 그동안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 교실들이 무려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 이브 이후 5800년, 성경 역사 6000년도 정도로 본다고 하면 무려 5800년도나 이 칠판이 없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과거 그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플라톤 등이 이야기하는 인문학 강의는 물론이고 알지브라,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이 지오메트리까지 칠판이 없이 수업이 이루어지고 발달되어 온 것이 무려 5800년 동안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판이 사용되어지는 수업,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하면서 할 때마다 이 칠판을 지워야만 되는, 남지 않는 시대가 200년 전부터 있었고 실제 이 수업이 이뤄진 것은 약 100여 년 정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칠판, 분필, 초크 문화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런 칠판이 사용되어진 후 소위 프로젝터 또 PPT가 있는 것이 이게 한 2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좀 더 오래됐지만 실제 대중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약 1990년도부터 되었지만 아마 2000년도 들어서서 대중적인 학교 활용이 되어 왔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2010년 이후 iTunes U에서 교육 EDU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유튜브에서 에듀케이션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자유롭게 강의를, 15분 강의가 아니라 몇 시간도 낼 수 있는 강의들을 무료로 올리는 MOOC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대략 한 2013년도가 되면서 우리는 대학이 강의가 어쩌면 없어지면서 거꾸로 수업이, 대학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나와 있는 이 강의들은 대략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방송 엔지니어들이 촬영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해야만, 그리고 거기에 카메라맨이 여러 명이 가서 촬영하고 편집을 해야 동영상으로 올리고 유튜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이 강의가 이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듯이 어떠한 방송 엔지니어가 해도 이 이상 만들기 어려운 수업 녹화 강의 방식이 채택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이제 time to put class in a smartphone, 여러분 강의를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보듯 스마트폰에서 보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교실이 이제는 밖으로 갈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보는 수업이 교실에 듣는 것보다 못하지 않게 되는 것을 저희는 아이스마트 강의 장치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마트 책상에서 강의를 하면 아이스튜디오 책상에 나오는 강의는 즉시 프로젝터 혹은 핸드폰으로 방송이 지금 되듯이 됨으로써 수업은 스마트폰에서 들을 수 있다. 교실에 가야만 된다고 했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교실, 수업은 교실에 가야만, 선생님은 수업 교실에 가서 강의를 해야만, 학생들은 교실에 있어서 같이 선생님과 강의를 해야만 된다고 했던 수업의 동영상은 이제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한번 만들어진 강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볼 수 있는 동영상 강의 방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교실은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선생님과 대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디스커션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화가 되는 소위 플립드 클래스의 정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교육의 변화는 불현듯 지금 지구촌에 도래한 5G, 이번 평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5G 시대, 5 times 다섯 번째 변화가 되는 세대의 변화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무선 전화기를 아날로그로 했던 시대부터 데이터로 하는 시대로 이어지면서 이 5G 시대에 접목이 되면서 이 속도가, 이 과거에 이 5G 시대에는 약 1에서 10기가 속도, 1메가보다 1000배 빠른 기가 시대로 변하는, 불과 20년 만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커다란 스마트폰의 폭풍 속에 그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고속통신망이 이제 눈앞에 내일모레 바로 이 5G 시대가 되면서 세 가지의 커다란 변화, 하나는 갖고 다니고 핸드폰에서도 1기가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 되며,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드웨어,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로봇을 포함하는 스피커를 포함하는 모든 TV나 냉장고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그 연결 속도가 지금 전화기에서 이야기할 때 200mm, 300mm, 약 0.2초 동안의 딜레이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 5밀리세컨드 안에 0.005초, 1000분의 5초 동안에 이뤄지면서 즉시 빛의 속도로 이것이 이뤄지는 것처럼 느끼게끔 됨으로써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핸드폰에 즉시 앞에서 하는 사람 소리 전달되는 속도처럼 전세계 어느 구석구석에 가게 되는 새로운 5G시대의 가슴 벅찬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70억 개, 100억 개나 되는 사람 인류의 수보다 더 많은 모바일 폰들의 연결, 또 그것의 10배 이상 되는 IoT에 연결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커넥티드 월드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신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속에서도 아직 4G가 될 때까지 우리는 프레젠테이션, 교실, 수업, 미팅룸은 만나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의 방식이 변화된다면, 우리가 이 VR, 이것은 저희 부산에서 했던 VR 페스티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VR 방식을 써서 스마트폰 세상에 혹은 AR 방식을 써서 강의를 새롭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VR 강의실에서 다양한 스튜디오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실 장면 장면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변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 플로우의 컬러를 이렇게 변화도 하고 또 더 다른 색깔로 변화도 시킬 수도 있고 그 내용 안에서 아름다운 컬러로 변화를 시키는 것도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강의실의 내용을 바꾸어서 하게 된다면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Virtual Classroom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기술들은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방식을 AR, VR로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강의가 돼서 선생님을 봐야 될 때는 선생님 얼굴이 저절로 커져서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오늘의 주제인 플립트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알아서 이곳에 나타나게 돼서 그 강의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교육 프레젠테이션 원격의 내용 안에 여러분의 정보를 세상의 정보를 학교의 정보를 컨퍼런스의 정보를 미팅을 원격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 교육의 플립 러닝의 선고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존 버그만 선생이 제가 그 2년 전 제품을 가진 이런 방식의 스튜디오를 보고 오자마자 밀라노로 텔레 프레젠테이션 한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AR, VR, 5G 시대의 기술들이 이렇게 교실에 아침 9시부터 저녁 때까지 듣는 그 젊은이들이 모임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강의에 혹시라도 이렇게 피곤한 학생들이 지루한 몸을 끌고 가서 수업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기술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플립 러닝에 대한 기대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강의실 장면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강의가 이러한 내용으로 보여지는 수업이 로컬 클래스, 지역에서 하는 수업이라고 하고 거기에 만들어진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아이스튜디오가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안에 PD 없이 기술자가 한 것처럼 이 강의 내용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원격지 교실로 이렇게 보낸다고 했을 때에 만약 이 원격지 교실에서 보는 텔레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이쪽 현장 교실에 듣는 것 이상 집중도가 있게 선생님이 커지게 되고 학생들이 서로 동시에 눈 맞춤이 일어나는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쳐다보면 그 제 얼굴에서 여러분 하는 눈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듯이 일어나는 동시 눈 맞춤 다리미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 수업에 듣는 학생이 더 몰입도가 있고 또 그 수업이 공간이 저 윈도우 프로젝터 윈도우를 통해 볼 때에 커다란 수업 장면처럼 이렇게 다양한 장면으로 나타나질 때에 학생들은 더욱더 관심 있는 수업을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이 수업은 선생님이 현장에 있는 것 이상으로 느끼게 하는 수업이 됨으로써 리모트 클래스가 현장 학습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는 텔레 수업,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장치를 예를 들면 광주의 학교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실에 놓고 저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 작은 섬에 몇 개의 학생들이 1, 2, 3, 4학년을 같이 듣는 수업을 듣게도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VR 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만약 이 수업에서 듣는 학생이 로컬보다 못하지 않다면 그 수업을 여기 공간에 모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수업이 각자 자기가 스톱, 리와인드 모를 때는 잠시 정지하고 생각하고 다시 플레이를 하는 방식의 스마트 수업이 오히려 교실 수업보다 못하지 않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플립러닝에서 이야기하는 집에서 먼저 동영상으로 보고 학교에 와서 토일하는 플립 러닝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 의한 수업의 결과가 만약 지금 이렇게
지루한 수업으로 간다고 하면 그 수업을 선생님이 편하게 이렇게 만든 수업이 다시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스마트 클래스. 스마트 클래스의 정의는 스마트폰을 클래스에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실의 선생님과 자료를 보게 되는 방식을 정의해 보기도 합니다. 저희 다림에서 이런 기술들을 통합해서 2017년에는 소위 인공지능과 고속통신망을 잇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 발짝 더 나가서 마이크로 스테이션, 이제 스튜디오를 아무 공간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감히 한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아무 전문가 없이 만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소는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들리는 내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랩처라는 장비를 개발해서 이 장비를 교실에 넣게 되면 수만 군데, 즉 2만 개 한국에 있는 학교들마다 또 거기에 20개, 30개 교실마다에서 나오는 소중한 강의는 지금 제가 하는 강의처럼 만들어서 녹화될 수 있다. 그 비디오가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 이상 나오는 가치 있는 비디오로 다 만들어진다면 교실은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강당이나 모임이 있는 데서 잘 보이지 않던 다양한 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보여지게 하는 대형 프로젝터를 두세 개의 프로젝터를 통해서 크게 만들고 거기에 보여질 장면과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는 강의실 솔루션 넥스비전도 함께 개발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저희 다름의 새로운 시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이스튜디오의 마이크로 아주 작은 스테이션은 마치 큰 방송국을 여러분 강의하는 공간에 이렇게 제가 하듯이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서 강의하는 다름의 특허 기술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강의는 현장 강의를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게 되고 여기에 오시는 선생님은 아무런 프리 장비 교육 없이 이 주변에 장비를 작동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강의하면 만들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의 기술을 바꿨습니다.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1시간 안에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들고 공간이 어느 곳에든지 갖다 놓게 되는 마이크로 스테이션이 되는 것,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페이스북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학교 LMS를 통한 방송을 운영자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기술들이 가능하게 되는 아이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스튜디오에 한 새로운 비디오 방식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강의는 동영상은 전문 스튜디오에 가서 해야만 됐다는 것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금년도에 저희가 만든 이 인공지능 기능은 지금 이미 인공지능이 전 세계 대중적으로 로봇으로 또 집안에서 애정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감정 표현까지 가능하다. 이번 그 말스 컨퍼런스 광주에서 한 데 가보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읽고 자기의 마음 상태를 바꾸게 하는 것까지 만드는 실질적인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어서 하는 실험을 이 그 현장에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공지능 기능을 왜 우리는 강의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겠는가 하는 착안에서 전문 방송인이 하는 것 중에 프레젠테이션, 목사님의 설교 등을 다 성도들이, 학생들이 보고서 더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것이 바로 이번 새로운 스마트 PD 기술에 의한 다림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강의를 만들 수 있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강의 녹화 장치가 아니라 강의를 하는 장치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 저희 알파 버전을 가지고 저희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백석대 또 지금 사이버대들에 가서 실제 PD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있고 그냥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이거 저 이규 교수님한테 허락 안 받고 그냥 제가 여기 동영상을 쓰게 돼서 죄송한데 어제 그날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3분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냥 앞에 보시면서 강의하시면 됩니다 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무 작동을 하지 않고 제 방에 아무도 없는 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강의가 만들어지듯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강의로 만들었고 이 셀프 브로드캐스트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런 방을 만드는 것도 혼자 하고 운영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박스로 쇼핑하겠다. 그래서 아마존이다 혹은 알리바바에서 이것을 아무나 쓸 수 있게 만들겠다는 카메라도 스피커도 마이크도 다 조명도 다 다림에서 새롭게 최적화시켜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끔 한 것입니다. 이 장치를 그냥 이동식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수업에 들어가는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비디오가 스마트폰으로 다 나오게 되고 그 비디오를 보는 이 내용이 그날 지금 아까 보신 그 프로젝터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보는 거나 이 장소에 오지 않아서 이 비디오를 보는 거나 여기서 보시는 분이나 스마트폰으로 아까 비디오를 보는 거나 차이가 없는 새로운 강의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하게 이번에는 AI 기능, 그린을 쓰지 않고 AI 기능을 써서 실제 교실에 이 장치를 갖다 놓게 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선생님과 선생님이 칠판을,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볼 때마다 그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형태의 강의, 이렇게 다소 멋진 강의실에서 많은 장치들이 있는 데서 수업을 하더라도 그 수업이 이렇게 지금까지 사용되어졌던 한 15년, 20년간 사용되어졌던 소위 그 LMS 방식의 교육 강의, 스콘 컨버전 방식에서 나왔던 표준들을 이제 유튜브 방식으로 합성을 해서 편집할 때에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었던 방식들을 이제 새로 렉처 캡처, 강의 녹화로 전 세계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런 방식을 떠나서 이렇게 자동으로 합성된 학생들이 선생님이 칠판으로 가서 칠판할 때는 칠판을 집중하면서 역시 선생님이 계셔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강의가 만들어지고 물론 여기 전자칠판을 사용하면 전자칠판 내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를 쳐다보면 프로젝터가 나와서 합성되는 것이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의 강의가 된다. 그와 같은 방식의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지금 첨단 교실 학습에는 선생님이 뒤에서도 할 수 있게 앞에서 물론 강의를 할 수 있지만 뒤로 오면 VR 모드가 되면서 선생님이 지금 제 강의처럼 앞에 나오게 되고 이 강의를 5군데, 10군데, 1000군데, 10000군데가 다 수업을 보면서 학생들이 양방향 수업 이쪽 교실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교실도 보게 하는 새로운 스마트 교실, 플립드 티칭 방식으로 저희 다림에서는 또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뒤에서 하는 강의는 제가 여러 번 사용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이 방식은 앞으로 미래 교육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 교실에 수업을 할 때 뒤에서 학생이 보는 수업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그러한 강의 방식으로 특히 원격지 여러 군데가 같이 수업을 할 때 더욱 그 의미가 있게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이미 스웨덴, 한국, 무원 수업을 다 실질적으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수업이 전국에 전 세계에 함께 수업이 만들어지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때 교육은 이제 클라우드 서버상으로 여러분의 강의가 교실마다의 수업이 다 올라갈 수 있다. 물론 그것을 선생님 학생들에게만 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프레젠테이션이 그동안 4G 시대가 됐음에서 아직도 원격으로 가는데 수줍어했던 시장이 이제 뻥 뚫린 5G 시대는 더더욱 여러분의 미팅이 한 공간에서가 아니라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만 됐던 시대에서 이제는 새로운 VR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교회도 사무실도 처치도 여러분 방에서도 지금 저처럼 수업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커넥티드 월드로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식 정보의 공유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실에는 단지 그 선생님 강의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본연의 스승의 선생님의 그 의무이자 또 그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본다고 하면 그 학생이 얼마나 그 수업을 잘 들었는가에 대한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가에 대한 지식의 상태를 검증하고 그것을 더 모티베이션을 해서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들이 공부해온 것을 함께 디스커션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플립러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립드 클래스라는 것은 선생님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함께 나누는 수업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이드하고 리딩해서 또 더 공부를 재미있고 열심히 하게 하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이 플립러닝 플립클래스가 지금 교육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고 그 화두 속에서 우리는 지금 교실에 와서 앉아있는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서서 디스커션하고 토의하고 선생님의 자리에 선생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올라와서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선생님이 그것을 감시라기보다는 학생들을 더 인커리지하고 또 그것을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가이드로서의 입장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플립러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로 도래하는 네트워크, 스마트 세상, 그리고 VR, AI 기술은 우리들에게 더욱 많은 교육의 변화, 회사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미팅의 공간, 또 보고의 시간을 줄이는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불현듯 찾아온 이 5G 시대에 우리 다 같이 새로운 기술에 의한 정보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드는데 많은 참여 또 응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